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입니다. 아, 목요일이고요. 이데일리TV 뉴스 브리핑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아래 공포.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25대 증발. 알 얘기 참 다시 오랜만에 듣습니다. 꼭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초에 이 알 얘기 그때 세게 나왔었죠.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인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 모두 3% 넘게 급락을 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또 가장 많은 그런 높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AI 수익성 우려, 경기 침체 우려, 뭐 일부에서는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살짝 또 나오기도 하고요. 한국장만 빠진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다 빠졌습니다. 표를 하나 좀 준비한 걸 보시면 어제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니케이 지수 4% 넘게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했고 상해종합지수, 그다음에 항생지수 1% 전후로 떨어졌고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대만 가권지수 4.5% 떨어져서 한 달 전에 비슷합니다. 그때는 물론 오늘보다는 이번 어제보다는 낙폭이 더 크긴 했었습니다만 유럽 증시도 1% 전후 표에서 보신 것처럼 하락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주식시장이 낙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지난 한 달 전과 이제 봤을 때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급락 이유도 뭐 새삼스러울 거 없습니다. 똑같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 지표 결과에 대한 우려도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 1조 5천억 이상 크게 팔 때 또 개인이 대부분 물량 받아서 1조 6천억 순매수를 했고 한 달 전 상황과 좀 거의 데자뷔처럼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또 나선 건데 글쎄요. 지난 한 달간 저가 매수였다는 거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저가 매수를 통해 수익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글쎄요. 어떻게 좀 할지 그냥 물타기로 끝나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도 사실 조금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물론 조금 혼조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등을 완전히 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떨어지는 않은 걸 감안을 하면 우리 시장 오늘 어제보다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아 밸류업 지수 스탠바이, 이제 숨은 수혜 찾아라. 9월에 이제 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제 편입될 종목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일 것이냐, 이제 요즘 증권가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이들 종목들을 찾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맞추는 작업이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9월에 지수 나오고 11월에 관련 ETF 상품 나오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수에 들어가면 MSCI 지수 편입됐을 때 이제 그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역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 자본 효율성, 그다음에 주주 환원 성과 이 세 가지 큰 기준으로 종목 선정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들이 이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많이 포함이 될 거다. 금융주들 중에서도 PBR이 굉장히 낮은 그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될 거다 얘기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자사 소각 등 이 주주 환원율 계산할 때 들어가는 이 항목들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ROE 높은 회사 또 당연히 포함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편입이 될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좀 리스트업을 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잠깐? 표에서 본 것처럼 현대차, 뭐 기아, 삼성물산, LG전자, KB금융, HMM, 삼성생명, SK텔레콤 등등 있고 KT, 하나금융지주, 대한항공, 모비스,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역시 이제 익히 다 알 법한, 알고 계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일단 저걸 뽑아놓은 거고 시총 같은 경우도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높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요즘엔 그 주주 환원율을 같이 하죠.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거에다 포함을 해서 이제 이런 게 높은 회사들을 미리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례처럼 이렇게 돼서 주가도 오르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수도 끌어올리고 이런 선순환 효과를 끌어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이 아무래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되다 보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때는 뭐 선뜻 투자하기는 힘들고 현금화하는 전략, 그다음에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여러 가지 좀 소극적인 전략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자금을 바로 완전히 빼서 그냥 뭐 다른 데 투자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갈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기보다는 시장 주변에서 대기하는 그런 상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여기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파킹형 ETF인데 이렇게 자금을 좀 이동을 시켜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CMA라든가 MF 중심이었다고 그러면 이보다 이 파킹형 ETF가 한 1%포인트 전후로 해서 또 수익률이 높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파킹형 ETF로 자금을 넣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주요 파킹형 ETF 상품도 요즘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자금이 들어간 게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인데 이게 1213억이 들어서 가장 크죠. 뭐 거의 압도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또 사실 제일 큰 파킹형 ETF상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ETF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타이거의 이제 비슷한 CD 금리로 하는 게 66억. 밑에 타이거 코프 금리 액티브 211억.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도 218억 각각 들어왔는데요. 결국 이쪽에 자금이 좀 들어왔다가 장이 좀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공인인테콤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투자 심리를 요즘에 봤을 때는 지금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어제 뭐 9% 넘게 오늘도 1% 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크게 떨어질 만한 큰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에는 지금 살 만한 종목들이 마땅치가 않다. 워렌 버핏이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투자 심리도 좀 잠재 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특히 이제 저가 매수를 하신다고 그럴 때는 좀 냉철한 그런 분석을 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이런 식의 약간 감정 차원의 이런 좀 접근보다는 이 종목이 정말 떨어진 게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런 심리 때문에 무너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보시고 저가 매수에 나서시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오늘 마지막, 사실 또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합니다. 앞서 이제, 유가가 69달러대, 70달러대 무너졌다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유가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좀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업종이 또 정유 업종이 되겠죠.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대다수가 이 정유 쪽 부분이 마이너스 수익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유가가 계속 빠지고 특히 이제 정유업계들의 가장 큰 수익원인 정제마진이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더 떨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좀 악순환 고리가 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정제마진 그 가격 추이를 한번 먼저 보면은요.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8월 둘째 주 8달러대 사실은 7월 마지막 주에는 8.4달러였으니까 8.4달러에서 지금 대략 한 달 사이에 6.7달러까지 20% 넘게 근 30% 가까이 정제마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유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수익성이 그만큼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가 상황이 앞서 이제 지금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 오페크 플러스 이 업계가 다시 좀 결속을 하겠다. 일단 지금 10월부터 좀 다시 증산을 하는 쪽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가 다시 이제 좀 원래대로 다시 계속 감산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 이를테면 이 석유를 팔아서 국가의 수익이 대부분 없는 그런 좀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밖에는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증산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유가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유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뭐 중국의 경기 침체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까지 이제 그 경기 침체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더욱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유가가 더 빠질 거고 그러면 정제마진 더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유 업종은 지금 이를테면 저가 매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업종이 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군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